괜찮습니다. 이렇게 약간 브이로그 형식으로 또 제 셀카 형식으로 또 찾아뵀는데요. 오늘은 카메라 매니저, 약간 제 편집자 분과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편집자 분 아니면 카메라맨 분 웃음소리가 너무 웃겨요. 분들 있는데 사실 제 동생입니다. 갑자기 또 궁금증이 몰려왔어요. 내 동생은 메이크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 친누나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백화점에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랜덤으로 메이크업을 뽑고 얼마나 이 메이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가격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 뒤에만 있는 사람이라서 카메라에 나오니까 되게 어색한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약간 제 동생을 따라다니면서 이거 얼마 같아? 이거 얼마 같아? 이건 어떤 제품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볼 건데 얼마나 잘 맞추는지 볼 거야. 아, 오케이? 이 정도면은 잘 할 수 있어? 네. 어색하지? 힘들다. 나보고 맨날 힘들다. 잔소리하면서 너가 나한테 잔소리할 게 아니야. 네. 지금 저희는 올리브영에 일단 가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 가서 올리브영 올리브영에서 쉽게 시작하자 일단.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스킨케어, 그 다음에 색조, 약간 이런 위주로 색조? 약간 색조. 그리고 얼마나 잘 맞추는지 한번 보겠어. 메이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컨텐츠인데 메이크업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한 80%는 맞추지 않을까. 어? 뭐야? 80%? 80%는 그래, 야 몇백 원까지는 안 해도 돼. 아, 그리고, 그 정도는 쉽지. 아, 그리고 지금 할인 행사들이 있는 것들 있잖아. 맞아. 그거 말고 원가격.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할인 가격까지 맞추면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다 틀릴 것 같은데. 어? 뭐야? 제가 진짜 얼마나 잘 맞추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너가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너가 가격을 보면 안 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매장 안에서 안 되거든. 저희가 IFC에서 쫓겨났습니다. 촬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 올리브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얼마일 것 같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토너야. 피카운. 피카운, 베리어 사이클. 토너면 한 13,000원. 아니, 23,000원. 23,000원? 어. 이러면 토너 안 쓰지. 나 이거 쓰는데? 80%는 맞추지 않을까? 얘도 진짜 좋은데? 23,000원.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뷔플랜 시카 앰플이야. 잠깐만, 이거 누나가 좋아한다면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 같은데. 34,000원. 아니, 23,000원. 그러면은 얘도 좋아. 얘는 라로슈포제 B5야. 제가 라로쉐를 조금 써봐서. 라로쉐 아니고 라로슈포제거든. 80%는 맞추지 않을까. 라로슈포제? 라로슈포제. 라로슈포제? 제가 조금 써봤거든요. 라로슈포제. 라로슈포제. 그래도 합리적임. 합리적이야? 아닌가요? 18,000원. 48,000원. 80%는 맞추지 않을까. 요즘에 핫한 어뮤즈 쿠션. 34,000원. 오케이. 오케이. 대충 알 것 같아. 어뮤즈? 이거 완전 들어본 브랜드. 이거 누나 쓰지? 어. 이거 쓰지? 저쪽 안다니까요, 저. 근데 이게 뭐죠? 이게? 뭐 알지도 모르는데. 비건 쿠션? 오케이. 쿠션이네요. 네. 쿠션이면 자 지금 헤라를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헤라하고 조금 같은 급? 아니 모르겠어. 그래도 왠지 이름이 조금 팬시해. 팬시해? 팬시해. 어뮤즈. 43,000원. 34,000원. 3만. 네, 이번에는 색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팔레트라고 하죠?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잉 아이 팔레트 AD04번인데요. 제가 아 리뷰하지 말고 그냥 가격만 얘기해. 23,800원. 아니 아까 쿠션이랑 똑같아. 34,000원. 와 이게? 여성분들이 이거를 항상 34,000원짜리 계속 눈에다가 바르고 다녀. 내 눈에 500원씩 바르고 다녀. 그러니까 오늘 네가 밥 사. 나 오늘 내 눈에 34,000원 있다. 뭐야. 자 이렇게
국민 쉐딩이라고 하는데 국민 쉐딩. 국민 쉐딩이야, 이 브랜드는. 투쿨포스쿨. 안녕하세요, 젠쌤입니다. 국민 거라고? 국민 쉐딩. 국민 쉐딩? 국민 거라고? 네, 대한민국 국민 거예요. 아, 이거는 맞춘다, 내가. 22,000원. 아, 16,000원. 아. 이거 뭔데? 클리오. 아, 클리오 많이 들어봤죠. 아, 이거는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나을 것 같아. Why? 왜? 좀 두꺼워. 좀 손톱이 없어서 ASMR 못해. 이거가 조금 그래도... 손톱 좀 물어뜯지 말라니까. 가뿐. 뭐 이런 것까지 여기다 얘기해. 38,000원. 34,000원. 80%는 맞추지 않을까. 제가 이 브러쉬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걸 한번 물어봐야겠어. 뭐야? 지금 여기서 구매를 하고 있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결제 중입니다. 너무 배고파. 아, 이런 거 쉽지. 이런 거 솔직히 비싸면 안 돼. 이거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초강 굿. 초강 굿. 날림도 없네요. 되게 팔랑팔랑하고 괜찮네. 얼마? 12,000원. 12,000원. 57,000원. 이게 너... 57,000원이라고? 네, 참, 여러분.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좀 잘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누나랑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루바이레드 가을 웜 8,400원. 이거 들어봤어. 이거 루바이레드 조금 더 저렴이 중에 하나야. 22,000원 정도. 확실하십니까? 확실해? 진짜 이 뭐라고요? 22,000원. 22,000원? 어떻게 땡. 8,400원.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 아니 8,400원이랄까? 누나가 20,000원이라며. 아! 물가가 내렸네? 저희 누나가 참 좋아하는 브랜드죠. That's sick. That's sick. It's your park. Geopark. 자, 누나가 참 좋아하는 브랜드죠. 그거 알고 있네. That's sick. That's sick. That's sick. 이거 못 맞추면 안 되죠. 22,000원에서 27,000원 사이. 나쁘지 않고. 25,000원? 땡. 27,000원? 아니, 24,000원. 24,000원. 와, 진짜 크로스하다. 진짜. 자,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한번 매운맛 좀 봤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제가 잘 모르네요. 공부하세요. 우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참 존경합니다. 너무 비싼 직업 같고. 맞아. 진짜 보기보다는 너무나도 힘들고 비싼 직업 같아가지고 오늘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비싸. 왜? 그래서 조금 더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 비싼 직업은 맞아요. 그리고 비싼 걸 사면 또 티가 나. 맞아. 진짜. 이게 그 고객님들이 제일 먼저 아세요. 이게 미국보다 한국이 조금 더 뷰티가 산업이 더 디벨롭돼 있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 고객님들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뭔가 그 고객님들의 니즈를 맞추려면 나도 많이 좀 써야 돼. 그래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사람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그 일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요. 버는 것보다 많이 드네요.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은 거를 투자해야 되는 분들도 계셔. 그래서 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 it's worth it. 다 뭔가 뿌듯해. 그래서 다음 촬영 때까지 공부 좀 많이 해오세요. 알았죠? 저요? 오늘 동생이랑 이렇게 좀 재밌게 여의도에서 촬영도 하고 해가지고 되게 뭔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아예 모르는 사람과 이제 또 오니까 또 즐겁네요. 그래서 이 영상 좋으셨다면 모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